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네, 에미구공 파트 2. 예. 아, 얘가 가격이 73만 원이에요. 그래서 가격부터. 가격이 뭐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네, 근데 가격부터 말씀드린 건요, 이 보스의 11개, 11개, 11개 몇 개야? 44개 지금 말이야. 정말 진짜 한 50개가 넘는 그런 이펙터의 종류를 한꺼번에 가지고 올수 있다는 장점과, 그거를 되게 간단하게 조작을 해서 내가 조합을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쓸수 있는 그, 그런 또 장점이야.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플래그십도 바뀌어서 되게 하이엔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운드 퀄리티도 되게 좋아졌고, 그리고 이 익스프레션 페달도 같이 있고, 익스프레션 페달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게 21세기에 여러모로.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네. 조금 무슨 좀 렐릭 그 유물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에미 팬들한테는 이거 아주 꿀입니다. 네, 예, 아주 정말. 정통성이 있고 네. 뭐 한번 역으로 물어보자면 지금 21세기인데 아직도 펜더 기타 치잖아요. 아, 텔레캐스터 그쵸. 치고 깁슨 치잖아요. 그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도 이런 거 별로 이렇게 많이 안 써봤는데, 딱 봤을 때 뭔가 내가 조작하고 내가 손으로 직접 뭔가 하는 거에 대한 그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뭔가 만지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더 프로페셔널적인 걸로 좀확 다가오는 게 있거든요. 그냥 이 화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것보다 좀더더 튼튼할 것 같고, 사운드도 맞아요. 탄탄할 것 같고, 맞아. 예, 그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이 막 묻어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굉장히 퍼포먼스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그리고 저희 뭐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많이 쓰죠, 네, 많이. 엄청 많이 쓰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아 지금 이제 프리셋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1부에서 5번까지 잠깐 봤는데, 저희가 프리셋을 좀더 해서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마샬 캐비넷을 1960 리드 캐비넷 쓰고 있습니다. 네. 아, 여기는 이미 페달이 들어와 있는 애네요. 우와. 자, 2번 가볼게요. 이건 볼륨 얘는 페달이, 페달이겠죠? 예, 볼륨이가 볼륨이에요. 지금 좋네. 페달에 안, FX가 안 들어와 있죠? 이게 지금 앰프로 연결해 놓으니까 출력이 엄청 세요. 네. 7번으로 옮길게요. 좀 사운드를 좀 봐보면은 9번, 9번으로 돼 있대. 9번이 여기 돼 있대. 쉼으로 돼 있네요. 쉼으로 이렇게 쉼어 쉼어. 소리가 나오는 거였구나. 참 딜레이 잘 쓰듯이 쓰네, 쉼어. 딜레이도. 와. 우와.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와미로 돼 있네요. 레이트를 관장하네요. 네. 자, 4번. 보이스로 되는 것 같아, 보이스. 기본적인 이펙트 갖고선도 이렇게 환상적인 소리를 만들 수는 있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 한번 제대로 된 사운드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 오토와우네요. 아,
사운드 좋다. 어, 좋다. 사운드, 사운드 되게 좋네요. 하드나 이런 네, 쪽에서 그, 많이 쓰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자 이거 마지막입니다. 리버브랑 딜레이를 굉장히 잘 써가지고 환상적인 연출하네요. 네, 이 프리셋 자체 굉장히 잘 묶게 해놨어요. 이게 조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프리셋은 지금 36개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거는 진짜 무궁무진하니까 그걸 지금 다 쓴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막 튠다운 있고 솔로 있고 S밴드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사운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한번 유저 프리셋에 들어가서 유저 1에 들어가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려면 에딧을 먼저 눌러요. 에딧을 누르고 지금 다 켜져 있잖아요. 터치 와우. 슬로우 기어. 이게 옥타브. 아, 옥타브구나. 좋다. 보스 옥타브가 좋아요. 이거 진짜 좋다 이거. 하모나이저. 피드백. 이게 AC 이게 어쿠스틱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거 1번이 제일 나아요, 1번. 그냥 컴프? 컴프. 네, 그 정도. 이 정도. 오, 소리 좋네요. 오케이.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오, 좋다. 튜브 스크리머예요. 네, 튜브 스크리머 괜찮대요. 그래서 튜브 스크리머도 네. 오버드라이브는 저겠죠? 보스 오디원이겠죠? 네, 그렇죠. 오디원으로 하시죠? 오버드라이브. 보스 건데. 좋아요, 굿. 꺼보고. 네. 프램프부터. 이거 좋네요. 이거요? 네. 이게 4번이냐, 2, 3번. 맥시멈이라는 프레임이에요. X 하이게인으로 갈까요? 이걸로 갈게요. 게인 한 이 정도? 네. 네, 괜찮죠? 네, 굿. 하고, 그리고 이제 부스트? 트레몰로? 코러스? 코러스? 네, 끝에서 두 번째. 코러스. 그 EQ 아니? 아니요, 아, 이게 코러스. 네. 레벨 좀 줄여야 되겠다. 네. 굿. 네, 여기 게인 좀만 줄일게요. 됐어,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컴프. 아, 컨트롤 먼저. 리버브 먼저 가볼까요? 홀을 조금만 주죠. 홀을. 홀을. 아, 이거. 굿. 오케이 오케이. 모드 갈게요. 모듈레이션을 뭘로 할까? 프렌즈인가 봐.
막상 5분 후에 막... 로터리? 그 정도. 그 정도. 그리고 딜레이. 테이프 딜레이로 할게. 됐다. 4사. 됐어요. 이 정도로 해놓고? 된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이제 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유9에 네. 돼 있냐. 유나인에 예, 유나인에 예, 유나인에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만든 거야. 어, 그렇죠. 우리가 마, 누르면 나는. 어. 유나인에 만든 어, 거잖아요. 어, 예. 여기에서 매뉴얼로 들어가서요. 예. 얘를 그냥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 로드 끄고 그거 하다가 이제 하다가 솔로 할 때 키고 진짜 꾹꾹이처럼 사용하는 거죠. 오. 프램프에 개인이 많아가지고 이게 조금 어, 꺼도 될 아, 역가가 좀 너무 센 것 같습니다. 하고 오. 이제 모드로 들어 뭐 리버브도 넣을 수 있고 그렇죠. 어, 바로 그렇죠. 바로 그 그러니까 유저 풀리에다가 한두 개만 만들어 놓고 네. 그냥 꾹꾹이 쑤시다가 네네네네 그러니까 자, 이거는 어 꾹꾹이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진짜 맞는 얘기. 맞는 얘기. 어,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하다가 네. 여기 보면요. 얘 이 메모리 버튼을요. 꾹 누르면요. 네. 아, 네. 튜너가 돼요. 네. 아, 좋네요. 네. 튜너도 참 80년대 튜너네요. 삐선이 네. 좀 나왔네. 네, 네, 튜너가 되고요. 다시 눌러주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지금 딜레이가 켜져 있잖아요. 여기 탭템포가 할 수 있어요. 쭉 누르면요. 어, 손가락 아프시겠어요. 네. 네. 지금이죠. 어? 어, 이렇게 탭템포로 네, 사용할 수 있고요. 다시 꾹 누르면 꺼지고요. 어. 네, 꺼지고요. 자, 그리고 얘도 만약에 모드를 켰다 쳐. 네. 모드를 켰을 때 네. 여기를 쭉 누르면요, 얘는 모두 지금 좀 네. 와우 와우 스피드 그러니까 모드랑 딜레이에 대한 이제 탭템포 어.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와, 그럼 또 빠지고 네, 자, 이 정도의 기능이면은 그냥 페달들 플러스 그거를 어 멀티화 시켜서 진짜 걔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조합을 할까라는 그 판 위에 멀티판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기능들에 살짝 그냥 뭐 탭템포 기능도 뭐 살짝 넣고 네, 그리고 와우나 이런 익스프레스 패턴도 연결을 하고 막 이런 뭔가의 추가적인 기능들을 가미한 뭔가 약간의 어 전 그런 느낌인 게 옛날에 로봇 조립하면은 옛날에 그런 자동차 다섯 마리가 예, 합쳐지면 로봇가 되고 어, 그래서 이런 느낌이 변신 로봇? 어, 저는 네.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진짜 재미가 조금 더 있는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재미있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렵다기보다는 계속 만져보고 싶고 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보니까 정들지 않았어요? 네, 아유, 일본 사람들이 클래식한 거 이거 진짜 추구를 하네요. 맞습니다. 아, 참. 자, 한 줄 평 주시죠.
로봇 중에 제일 유명한 건 뭐 있죠? 건담? 예, 건담 드리겠습니다. 변신 로봇의 최고봉. 네, 그렇습니다. 자, 좀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73만 원. 아니야. 몇 대 몇? 8.5. 8.5. 예. 전 생각보다 좋았어요.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저희가 안 보여드렸긴 했는데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해가지고 USB 단자 연결해서 네.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하시면 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슬롯으로 나와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펙터 변경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값도 조정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블루투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패드나 태블릿으로도 예, 그거를 다 조절을 해서 손쉽게 뭐 이거 다 안 만져갖고 손쉽게 이제 태블릿으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사실 과거와 현재를 진짜 아우르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건전지 4개 들어갔잖아요. 1.5V짜리 4개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AA 건전지 4개 들어갔어요. 4개 들어요. 그걸로 이걸 지금 다 구동시킨다는 게 한 시간여를 지금 구동시키고 있는데 네. 그것도 온전한 AA 배터리가 아니었거든요. 쓰던 AA 배터리였어요. 이 전력 소모량은 진짜 적네요. 되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9V를 넣고 딜레이만 켜도 지금쯤이면 다 날아갔을 텐데.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잘 만들었나 봐요. 그러네. 그게 제일 신기하네요. 왜 뭐 일본제 그 도요타 자동차 같은 거 타면은 기름 만 닦으면은 맞아요. 한 3주 써요, 3주. 네. 맞아요. 네, 지금까지 보스의 ME 시리즈, ME90이었고요. 거의 아주, 뭐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최고봉이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로 찾아올 건데요. 네. 오늘 뭐 이 친구랑 친해져 보니까 나 다른 모티 나오면은 뭔가 허전해. 좀 네. 허전할 것 같아요. 뭔가 더 만져고 네. 싶구만 한데 그거는 터치거나 막 이러잖아요. 이건 참 잘 나왔네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